후지필름 XA1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등이 사용된 실내 환경이고요. 현재 장착된 렌즈는 XC1650 렌즈가 되겠습니다. 앞쪽 피사체와 뒤쪽 피사체의 거리는 약 1.2m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시겠는데요. 종래 X 카메라들에 비해서 빨라진 속도를 보이고 있고, XM1과는 거의 동일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A1의 AF 성능은 약간 느린 편에 속하는 AF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워블링 현상은 어느 정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촬영 시 울렁거림 같은 현상에 의해서 피로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연속 촬영이라든가 아주 빠른 스냅 촬영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AF 성능은 XA1의 사실상 유일한 단점 요소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초점 모드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사용한 에리어 선택에서는 AF 버튼을 통해서 축과점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할수 있습니다.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 AF 축과점의 크기는 총 5개까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축과점을 사용하면 AF 검출이 좀더 빠르고 편하겠지만, 피사체와 피사체 사이의 부분들을 위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축과점 크기 5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외에도 오토 에리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축과점의 크기를 원하는 곳으로 위치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앞쪽에 있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 높고요. 외에도 수동, 연속, 추적 기능 등의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기능 자체들은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사용이 편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F 성능 자체가 순간적인 재검출 촬영에서 딜레이가 있는 그런 구성이나 AF 속도 자체에도 빠른 편이 아니라는 점이 XA1의 약점 요소가 되겠습니다.